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56페이지 네모 10 보일러 수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수위에서 이 수위라는 게 뭘까요? 수위라는 거는 단어를 그냥 해석하자면 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에서는 물의 높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일러가 있다면 밀폐된 용기 속에 물의 높이, 즉 물의 높이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물의 높이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요 1번, 요 2번이라고 했을 때 물의 양은 뭐가 많은 겁니까? 당연히 수위가 높은 2번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듯 보일러 수위를 배우는 이유는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의 양과 그리고 그 물의 양이 어떨 때 적정하고 어떨 때 위험한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보일러의 수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자, 최초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보일러 본체. 그리고 그 앞에는 수주관이라는 게 설치되어 수주관.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수명계가 설치됩니다. 수명계. 그리고 얘들은 배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밸브가 설치가 돼요. 밸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하부에도 배관이 연결되고 밸브가 한 개씩 설치가 됩니다. 자, 이때 수명계라는 거는 재질이 유리입니다. 유리. 수명계는 유리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인데 이 투명한 유리를 여기 가운데 딱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체결을 시킵니다. 볼트와 너트로 이런 식으로 체결을 시켜요. 자, 그러면 요 투명한 유리로 이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내부에 물이 있다. 그럼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죠.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첫 번째 수주관에 이렇게 차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명계에 이런 식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즉 수위가 파악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눈으로 보면 돼. 눈으로 보고 수위를 파악하는 형태예요. 이게 수명계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개 생기죠.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은, 쌤, 그러면 수명계로 우리가 수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왜 굳이 가운데 수주관을 설치했습니까? 바로 보일러에다가 수명계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이 수주관의 역할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수주관의 역할은 뭐냐면은, 보일러라는 거는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은 고온 고압의 증기 또는 물을 생산하게 되죠. 이 고온고압의 증기 또는 물이 수주관을 거치지 않고 수명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안에 설치된 유리가 깨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관을 중간에 설치해서 이 고온고압의 유체를 한번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나서 수명계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 물 속에는 스케일 또는 이물질이 존재하죠. 그런 이물질들을 수주관 하부에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이제 나중에 운전이 정지하면은 이 이물질들을 밖으로 빼버리죠. 그리고 수명계에도 하부에 이 배관이 연결된 이유가 여기서 100% 걸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 이물질들을 이렇게 빼줍니다. 왜 그래요? 이물질이 여기 수명계 안에 끼어버리면은 수위는 이만큼인데 이 수명계에 표시되는 수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수위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이물질들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수주관의 주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구조를 아셨다면 이제 아래쪽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나오죠. 상용수위 해가지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보일러가 가동 중 항상 유지되어야 할 적정수위 해가지고, 자, 상용수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일러가 안전할 수 있는 적정수위, 즉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수위예요. 상용수위라는 거는. 그래서 이 상용수위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용수위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 타이틀 옆에 보시면 상용수위에서 옆에 갈로에 나오죠. 수명계 중심. 중심 또는 수명계 2분의 1 위치 또는 수명계의 50% 위치라고 나타낸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수명계의 가운데, 한가운데, 요 한가운데가 결국 상용수위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내부에 있는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면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때 상용수위라는 거는 수면계 한가운데, 그래서 2분의 1 위치죠. 2분의 1 위치, 요 한가운데니까. 그리고 50% 위치가 되는 거예요. 즉 수면계 중심이 상용수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떨어지면 저수위, 이보다 높아지면 고수위인데, 그 기준 역시 아래쪽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저수위 같은 경우는 수면계 20% 이하, 그래서 요 수면계의 20% 이하 지점으로 내려가 버리면 수위가, 요게 저수위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수위라는 건 이제 물이 많다는 뜻인데, 요거는 수면계의 80% 이상, 그래서 요 80% 이상 물이 차게 되면은 고수위라고 부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용수위는 수면계의 중심이다 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즉 수면계의 2분의 1 위치에 표시된 게 바로 상용수위다, 그리고 상용수위라는 게 보일러 운전 중 가장 안전한 수위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여기에 안전이라는 게 붙기도 해요. 안전 상용수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 보시면 안전저수위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밑에 읽어보면, 운전 중 유지되어야 할 최저수면, 수면계 하단부와 일치 해가지고, 자 요 안전저수위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안전저수위의 기준은 이 수면계 최하단부 있죠? 요 밑에가 안전저수위입니다. 요 밑에 부분이, 요게 안전저수위. 그러면 이 저수위도 있고 안전저수위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액면계의 가운데가 가장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이 20% 정도 찼을 때가 저수위라고 한다면, 이 저수위 상태에서는 그냥 운전 중에도 급수만 행하면 돼요. 급수해가지고 그냥 수위로 올려주면 돼. 근데 안전저수위보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전저수위 뭐예요? 액면계 바닥이거든. 액면계 바닥보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보일러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지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정지시켜 놓고 보일러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급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를 맞춰서 재운전해야 됩니다. 이렇듯이 보일러 운전 중 유지해야 할 최저수면. 그래서 이걸 넘어가 버리면 정지해버려야 되는 거야. 자 이해 가시죠? 그게 안전저수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운전 중 유지되어야 할 최저수면, 이거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전고수위도 있습니다. 안전고수위는 요 액면계의 상단을 넘어갔을 때를 안전고수위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제는 안전저수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안전저수위라는 거는 보일러 종류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준 같은 경우 제가 적어뒀지만 요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56에서 57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각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입형 행간 보일러죠. 입형 행간 보일러는 화실 천정판 최고 부위 75mm 상단이랍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형 행간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연소실이 이렇게 설치되고 이런 식으로 연도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행간을 설치한 거를 입형 행간 보일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긴 뚫려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화실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 연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소하는 부분을 화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화실을 그리면 요게 화실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이. 자 이때 화실 천정판 최고 부위 75mm 상단이라는 거는 요게 천정판이에요. 요 천정판 위에 75mm 상단, 요 길이죠. 요게 75mm 상단이 결국 뭡니까? 안전저수위. 그래서 요게 안전저수위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 그리고 요거보다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운전을 정지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형 연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입형 연간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입형이고요, 연소실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연관들이 이렇게 세로로 설치된 게 입형 연간 보일러입니다. 자 그러면 화실은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이고, 이때 입형 연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전저수위는 연관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래요. 이 말은 이 연관 있죠? 요렇게 설치된 이 연관 길이에, 이 길이에 3분의 1 지점, 그럼 뭐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뭐예요? 안전저수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수위가 떨어지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코크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연간 상부
57mm 상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코크란 보일러는 그리게 되면 얘는 조금 복잡한데 도움형으로 생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코크란 보일러는 입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좀 넓은 데다 그릴까?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도움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연소실이 있고 뒤쪽에 연도가 좀 크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연간을 이렇게 횡형으로 설치한 보일러가 코크란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수부가 여기 위에 있어요. 수부가 위쪽에 있어. 물론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가열이 되겠지만, 자, 이때 코크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전 저수위가 연관 상부 75mm 상단이래요. 이 말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연관 있죠? 이 연관보다 상부 75mm 높은 곳, 여기가 결국은 안전 저수위다. 이 말입니다. 코크란 보일러의 기준이었어요. 요 연관 상부의 75mm, 그 부분이 안전 저수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요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얘들은 입형 보일러입니다. 입형 보일러.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입형 보일러에서의 안전 저수위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밑에 건 뭐예요? 이 밑에 거는 전부 위에 거 입형이었으니까 얘들은 횡형 보일러겠네. 자, 그래서 이 횡형 보일러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칸이 좀 부족하니 지워버리고요. 여기 좀 지워버립시다. 자, 그래서 횡형 보일러 첫 번째 동그라미사 노통 보일러죠.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노통 100mm 상단이래요. 자, 그래서 이 노통 보일러는 그려보게 되면 횡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노통이 딱 설치가 되겠죠. 자, 이때 이 노통 보일러에서의 안전 저수위라는 거는 결국 노통 요 상단에서 위쪽으로 얼마? 100mm라는 소리예요. 100mm 올라가면은 얘가 안전 저수위가 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연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보면은 횡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연간 보일러는 저 외분식이죠.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 연간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때 연간 보일러는 연간 75mm 상단이 안전 저수위래. 그러면 연간 역시 이 최상단에 있는 연간 기준 위쪽으로 75mm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 저수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통 연간 볼게요. 노통 연간 같은 경우는 노통이 위일 때와 연간이 위일 때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 노통이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설치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노통이 위쪽에 있고 연간이 밑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통이 위에 있을 때 얘가 노통이잖아. 노통이 위에 있을 때는 노통 기준, 노통 요 위에 기준 위에 100mm 상단, 100mm 상단, 요게 결국 안전 저수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연관이 위에 있을 수도 있죠. 연관이 위에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노통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연관이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때는 연관이 기준이기 때문에 연관 상단, 연관 상단 기준 위로 75mm가 안전 저수위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위에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와 기준이 같은 거야. 즉, 그 기준이 노통이 되냐, 연관이 되냐, 이 차이고요. 그러면 이 횡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노통이 기준이 되면 노통 상단 100mm. 연관이 기준되면 연관 상단 75mm. 그래서 노통이 위에 있으면 노통이 기준했기 때문에 100mm 상단이 되는 거고, 연관이 위에 있으면 연관이 기준했기 때문에 75mm 상단이 되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 생각하시면서 기준을 보시면은 조금 더 암기하거나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밑에 네모 11 최고 사용 압력과 수압 시험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에서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보일러 강도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 게이지 압력을 말하며, 그 다음 줄 끊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보일러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보일러가 정상 운전 가능한 최고 사용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일러가 정상 운전 가능한 압력, 즉 최고 사용 압력
압력을 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이 최고 사용 압력을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보일러가 뭐 폭발하거나 혹은 보일러가 고장 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더 지나가면 위험하겠지만 요 최고 사용 압력까지는 안전한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최고 사용 압력을 게이지에 표시해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정상 운전 가능한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2번 수압시험에서 나오죠. 이 수압시험이라는 거는 보일러 제작 후입니다. 보일러 제작 후 이 보일러의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보일러 동체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수압, 물의 압을 거는 거예요. 그 압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제작 후에 용접부라던가 뭐 조인부, 볼트, 너트 이런 걸로 체결해 놓은 그런 조인부들의 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압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게 해요. 왜? 최고 사용 압력이 뭐였습니까? 보일러가 정상 운전 가능한 사용 압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보다 높은 압력으로 측정을 해야지 이 최고 사용 압력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압시험이라는 거는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내용 한번 쭉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수압시험 목적 균열 여부 파악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압시험은 천천히 수압을 가하여 규정된 수압에 도달한 후 그 다음 줄 끊습니다. 30분 경과 뒤에 검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수압을 건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누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만약에 30분 이후에 누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30분 후에도 누설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압력에 버틸 수 있는 구조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경과 뒤에 검사를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수압 시험을 30분간 행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압을 제거한다.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그 다음 4번에 줄 거 주시고요. 수압 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게 설정한다. 앞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수압시험 압력은 최소한 그 뒤에 줄 끊습니다. 0.2MPa 또는 2kg/cm 이상 설정한다. 그 다음 6번에 수압시험 도중 또는 시험 후 동파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 그 다음 7번에 줄 거 주시고요. 규정된 수압시험 압력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래서 줄 끝 내용 위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보시면 3 수압시험 압력에서 나오고요. 그 교재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수압시험 압력은 별표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어요. 이유는 뭘까? 아주 중요하다 이 소리겠죠. 그래서 이 수압시험 압력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기의 필답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기준들을 모두 외워주면 좋은데 무턱대고 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요 강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강철제 보일러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0.43MPa 이하, 그리고 0.43에서 1.5MPa 이하, 그리고 1.5MPa를 초과했을 때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결국 최고 사용 압력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하다라는 거는 얘는 저압 보일러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0.43에서 1.5MPa 이하다라는 거는 얘는 중압이야. 그 다음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를 초과하게 되면은 얘는 고압 보일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저압 보일러일 때는 수압 시험을 두 배로 할 수 있어요. 왜? 저압이기 때문에 수압을 좀 많이 늘린다 해가지고 위험하지 않아. 근데 고압일 때는 두 배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일 때는 1.5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압일 때는 1.3배 더하기 0.3MPa로 한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고 사용 압력이 1MPa이에요. 1MPa일 때는 일단 곱하기 1.3배 해가지고 그럼 얼마야? 이게 1.3MPa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더하기 0.3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요거는 1.6MPa로 수압시험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압일 때는 1.3배 더하기 0.3MPa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압일 때는 2배, 중압일 때는 1.3 더하기 0.3 메가파스칼, 그리고 고압일 때는 1.5배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압력 역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0.43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2배, 0.43에서 1.5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1.3배 더하기 0.3 메가파스칼, 그 다음 1.5 메가파스칼 초과했을 때는 1.5배로 한다. 이렇게 일단 외워주세요. 그럼 주철제 보일러는 쉬워. 주철제 보일러의 압력 기준은 얘밖에 없어. 0.43 밖에 없어. 왜? 주철제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저압 보일러이기 때문에 이 고압은 나오지 않아요. 얘는 주철제 보일러에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때요? 강철제 보일러하고 같아. 0.43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2배로 하고요, 0.43 메가파스칼 초과했을 때는 1.3배에서 0.3을 더해준다. 0.3 메가파스칼 더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철제 외우면 주철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용량 강철제 그리고 가스용 소용 온수 보일러, 얘들은 둘 다 그냥 2배예요. 압력만 보시면 되죠. 0.35 메가파스칼, 0.43 메가파스칼. 그래서 두 개 다 2배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강철제 보일러만 외우면 50% 외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2배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